자, 여러분,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는 날이면은 바로 낙지, 낙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날을 기다렸는데 오늘 이 남물대 이 낙지들이 얼마나 나올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급 형님이랑 아토도빠 김서방이 먼저 와서 한 시간 전에 먼저 와서 낙지를 찾고 있습니다. 전 또 지각이에요. 이렇게 지각을 해도 김서방과 초급 형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자, 벚꽃 낙지 바로 잡으러 가시죠. 렛츠 기릿 잇! 지금 간조 한 시간 남았습니다. 맨날 하는 해루질, 맨날 잡는 낙지지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설렙니다. 오늘은 개털이 될지 낙지 몇 마리 잡을 수 있을지. 자, 설레도 설레 만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오늘 늦어도 단단히 늦었기 때문에 오늘 낙지 숟가락 얹기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늦어도 만통. 와, 정말 확실하게 봄입니다. 이제 막 더워지려고 그래. 어린이날 전까지 내복 입으려겠지만 안되겠네. 일찍 벗어야겠네. 평일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잡을 낙지는 아직 있겠죠? 낙지 잡으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조개조개 피조개 맞죠? 야, 첫 수는 조개조개 피조개네. 근데 돌을 딱 하면 없어. 에라이. 김서방 찾았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잡았어? 잡았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낙지맨 김서방 찾았어요. 따뜻한 봄날에 김낙지 만났습니다. 야, 말도 하지 마, 지각쟁이. 야, 지각이 아니라니까. 그래요? 다 작전이야, 작전. 작전이요? 어디 봐봐, 잡은 것 좀. 아, 불티어? 형님이 잡은 거 아니야? 아이, 낙지가 군대 군대. 아, 있네. 낙지 역시. 아이도 있고. 소라도 있네. 그럼. 야, 이거 소라 맛있겠다. 어, 야, 그 네 홍삼 하나 먹으라고 형님이 줬는데 내가. 아, 그래요? 그렇게 단 거라서. 작았다. 낙지 다섯 마리라고? 그럼. 늦었으니까 일단 나 낙지 잡아야 돼. 야, 빨리 잡아. 아, 알았어. 나 이제 안 잡을게. 너 혼자 잡아. 야, 이거 뭐냐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바위에 이렇게 털 났냐? 털이 복슬복슬하네. 낙지, 야, 아, 이거, 씨, 낙지 대가리인 줄 알아, 항상. 어, 그거 내가 보고 지나간 거? 챙이챙이, 민챙이. 오, 아이고, 있는디? 오! 어, 낙지. 야. 그래도, 오자마자 한 마리 잡았네. 김서방 어디 갔어? 그럼 그렇지. 나 잡을 건 있지. 성공이요! 봤지? 자, 김서방, 나 못 잡을 줄 알았나봐. 이런 돌을 잘 들이까야 돼. 으쌰! 아이고, 낙지 대가리인 줄 알았어. 항상 놀래. 챙이챙이, 민챙이. 자, 요거, 요거. 요거 살아있겄다. 오! 오야! 오! 소라! 야, 봄소라다. 요거 맛있는 사이즈네. 요거는 챙겨야지. 어이구, 딱 맛있는 사이즈. 물속에서 한번 물속을 한번 딥에 까봐야지. 자, 아이고, 이거 좀 크다. 해삼. 오늘은 해삼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말똥이지. 요게 말똥. 말똥은 많이 먹었으니까 다음 기회. 아, 이런 거 딱 나왔어야 하는데. 이런 거 떠 있네. 뭐, 나는 늦게 와서 그냥 설거지네. 오늘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간출려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 돌지요. 어? 오, 나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좋았어. 소라. 오, 사이즈 괜찮은 소라. 소라 좋아. 야, 나 이런 거 기분 좋더라고. 낙지도 좋지만은 봄소라 너무 좋아. 오오오. 에이, 뭔놈 불가사리가 겁나게 많네. 요거는 별 불가사리고 여기 오 한입소라 요거까지 챙겨야지. 김서방 저 끝에 김서방 신났네. 신났어. 뭐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별 불가사리들이 바글바글하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물고기 사체 막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어서 없앤답니다. 왕갱. 이 물속에
아이고, 이거 소라 있는 것 같다. 자, 꽝 대신 닭이다. 소라스. 자, 여러분, 해가 중천에 뜨니까 너무 덥네요. 와, 진짜 봄이 없어. 바로 여름이요. 뜨가 뜨가. 요거는 별이고, 요거 암으로. 요놈들을 잡아야 돼요. 요놈들이 따뜻해지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도망가기 전에 보일 때 퇴치를 해야 합니다. 야, 해삼. 나도 해삼 살려줘야지. 김서방이 해삼 살려주니까 낚시 줬대요. 야, 이거는 진짜 큰 해삼인디? 이거 방생하고 왕낙지 주세요. 슝. 낙지 죽었지, 용왕님이. 낙지 대신, 아이고, 으아, 소라. 하하하, 이게 어디야? 이 소라가 감칠맛이 있지 지금. 소라, 가자 소라 상해로. 아이고, 이거 갱바야. 와, 징글징글하다. 바글바글하고만 그냥 이 바위에. 싱그런 봄이 왔네요. 봄봄봄 봄이 왔어요. 뭔 노래요? 저는 지금 이게 물 빠지는 갯바위 쪽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이렇게 이건 분명히 있다. 소라스. 오, 좋았어. 오늘 낙지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소라만 잡네. 이거라도 좋아. 암으로만 보면은 나는 이렇게 막 잡고 싶지. 희한해. 중독됐어. 무릎으로 암으로 가자. 말려줄게. 우와, 우와. 어우, 징그러워.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이건 진짜 징그럽다. 사이즈 봐봐. 와, 이게 해삼이라고? 우와. 환장하네, 환장해. 쭈그러들었어도 몇 마리씩 합니다,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요게 해삼이요, 해삼. 얼굴 길이만해요, 여만해. 대박이다, 똥똥 하구만. 근데 여기는 해삼 잡으면 안 돼요. 살려줘야지. 저 기쁜 대로 가라. 아이고. 오오, 해삼을 살려주니까 설마. 아이, 꽝을 주네. 환장했네. 자, 물이 얼마나 빠졌으면은 요거 소라방 쭈꾸미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여기까지 빠졌어요.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런 소라나. 야, 소라가 갱 먹고 있네. 자, 미안하다. 식사 중에 내가 너로 식사를 해야지. 우와, 진짜 이거 미쳤네. 요거 여기 지금 해삼똥인데 해삼이 요 괭이 요거 한 몇이야? 한 50 정도 되거든요? 50cm? 이야, 요만해요. 이따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김서방 불러야겠다. 이거는 사람 불러야 돼. 진짜 크다. 정말 팔뚝만 합니다. 야, 비상사태. 비상사태? 완전 비상사태. 야, 나 빨리 가는 거 보이냐? 아직 빨리 오는 거 맞아? 기다려. 경보 선수야? 어디? 가봐, 조심히. 빠지면 뭐 수영 해볼지. 야, 이거 뒤에서 밀고 싶은데. 이거. 야. 나 줘봐라. 여만했어 아까? 야, 딱 요만했어. 얼굴이 대봐. 여기 또 있다. 야, 닭을 또 있냐? 야, 또 있어. 야, 여기도 왕의 삼. 여기도 해삼. 자, 야, 분수다, 분수. 거기 나 예쁘게 나오냐? 나도 왕의 삼 한 마리. 나도 왕의 삼 한 마리. 우리는 해삼. 야, 이거 뭐냐? 해삼 섬이네 진짜. 미쳤네 그냥. 이거 좀 탐난다. 탐나긴 하지. 그래도 안 되지? 그러지. 우리는 오늘 낙지니까. 그려. 낙자 오소라. 그려. 우리는 해삼. 해삼. 해삼은 저기 방생이다. 아이고야, 미안하다. 나는 여기 깊은 데다. 깊은 데다. 저리 가. 필요 없어. 이거는 징그러워도 못 먹겠다. 그려. 아, 야, 밟았다. 뭐야? 뭐 밟았어 너? 야.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커요. 이거는. 야, 이거 미쳤네. 와, 얼굴 싹가리네, 싹가려. 대박이요. 야, 진짜 이거는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제일 크다. 야, 이 입 봐라. 야, 입이 똥구녕 같다. 그려. 아, 근데 너랑 닮았네, 이것도. 아, 얘도 닮았네. 나는 안 닮은 게 없다. 야, 진짜 입. 저리,
멀리 가라. 아이고 잘 가. 자 왕 해삼아 잘 살아라. 어이구 징그러운 해삼만 보고 가네. 환장하겠네. 빨리 와야 돼. 늦게 왔더니 막 촉박하고 낙지가 한 마리밖에 안 나오네. 일단은 가면서 더 잡아볼게요. 요 안에 아이고 소라가 있는 것 같은데? 쭈꾸미인가? 어이 대박이다. 아, 뭔가 있어요? 소라 껍데기. 자 좋아 좋아. 아이고 이거 쭈꾸미다. 요거지. 나는 왕 쭈꾸미. 쭈꾸미가 더 비싸 지금. 야 여러분 요거요 숨어 있죠? 쭈꾸미가 숨어 있어. 요거는 요거는 저 가서 김서방한테 자랑해야지. 꾸미꾸미 쭈꾸미 왕 쭈꾸미. 여기도 지금 소라 껍질이 있는데 어? 얘도 지금 뭔가 있어. 오 있다 오예. 야 쭈꾸미 두 마리. 여기가 쭈꾸미 밭이고만. 이게 뭔 난리여. 여러분 보이시죠? 아니 민챙인가? 민챙인디? 한자 아 나 쭈꾸미인 줄 알았네. 민챙이여 이게 뭐여 이게. 아 나 당했네. 민챙이가 들어가 있어. 먹을 마치는 잡았어? 내가 김낙지잖아. 김낙지 진짜. 그래 너를 믿고 내가 천천히 온 거야. 늦잠 잔 것 같은데. 나 한 마리 잡았어. 야 한 마리면 됐지. 한두 마리 잡아야 어울려. 그러니까 컨셉이야 컨셉. 그치 알지. 잘 잡는 건 알지. 많이 잡을 땐 세 마리도 잡잖아. 어 세 마리까지. 그 이상은 안 돼. 그래 그래. 이건 뭐 살아 있어요? 네 내가 바로 팠어요. 아이고. 야 개조기를 캐시네. 나도 한 마리 잡았어.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승질나서 못 가잖아 이거. 본 이상. 와메 막 바이틈에서 개조기를. 이게 바로 바이틈 폭파요. 여기 그 금 캐는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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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이거. 완전히 거덜났네. 이제는 끊어졌네. 2년 썼다 2년. 얼마 안 썼네. 요거는 여기 안에 넣어놔야지 무거운 게. 아직 가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구만. 그렇지 그렇지.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사모님 화나신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개조개 캔다고. 왓차차. 야 혈압 올라야. 승질나네 이거. 겨울 내내 캤는데 징글징글하다 개조개. 오 깼다. 나왔다. 걸레가 진짜 걸레가 됐네. 걸레가.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가서 드세요. 스트레스가 더 쌓였네. 무서워 안 가? 야 누구냐 이거 누가 넣냐? 나 이거 빼려 그랬는데 내 거. 아, 김서방 일로 할 건 해야지. 아 너 또 착한 헤드질러지. 야 걔는 뭐 밑으로 쭉쭉. 야 그거다. 피구왕 통키. 똥이 같아 똥이. 요거는 김서방. 아 나요? 어 요거 하나 해. 나 지금 주워 갖고 많아. 나 여기 많아. 주워 갖고 많아. 요것도 있고. 아무르파티. 야 이거 오늘 난리도 아니다. 낙지는 못 잡았는데 이거라도 많이 잡아가야 칭찬받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주 좋아. 어이구 여기도 있어. 빨리 같이 잡아. 나 갑대. 이야 진짜 많다. 오늘 뭐 파티냐 진짜. 아무르 파티? 요것만 해도 돼. 오늘 진짜 착한 일 많이 했다. 아 조각 좀 열어. 이거 나한테 줄 것 같아가지고 안 돼. 빨리 담아야지 안 돼. 딱 걸렸네. 딱 걸렸어. 그래 거기다 담아. 아 김 있다. 김서방 통해 줄라겠는데 딱 걸렸네. 내가 너를 모르냐? 야 오늘 만 통이다. 가다구 만 통했다. 자 여러분 아무르 파티 만 통. 낙지 만 통이야 하는데 이게 뭐여.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여.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여. 야 이렇게 그물에다가 그렇지. 낙지를 담네. 통발라가지고 왕낙지 들어가 있네. 근데 갖고 가고 싶긴 하지만은 이거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착한 해루질러. 비상사태. 왜? 내가 잡은 그 소라 안에 쭈꾸미가 나왔어. 여기 춤춘다. 쭈꾸미가 춤추고 있어. 그지? 너. 아 나는 또. 야 이거 빨리 지금 침이 꼬깍 넘어가지. 야 줘봐. 빨리 먹고 싶지? 꾸미까지 닮았네. 야, 나는 안 닮은 게 없잖아. 그렇지. 불가사리 품으로
들어가 있어라. 오늘 만통한 암무르 파티는 여기다가 다 말릴게요. 이 조개 껍데기 위에다가. 아이고, 여기 형님 텃밭에 하면은 이제 안 돼. 썩은 내가 너무나. 24, 25, 26마리? 와, 형님이 이 정도요. 김서방, 에이. 김서방도 한 10마리 잡은 것 같네. 형님, 근데 소라도 언제 이렇게 잡았대요? 와. 개조개도 계시고, 개조개는 365일 계속돼. 야, 형님, 맛있는 사이즈로다가 많이 잡으셨네요. 요거 달달하니 맛있더라고. 얼마 못 잡은 줄 알았더만, 만통 했어! 김서방, 뭐 하냐? 아, 이거 소라, 이거 정리해야지. 소라, 아빠 문질렀어? 어,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여기다. 야, 진짜. 잘한다. 김낙지. 어. 잘하고 있어? 아, 낙지 내가 손질 잘하잖아. 방금 잡은 싱싱한 낙지. 그렇지. 자, 네. 여러분. 오늘은 낙지 냉우동입니다. 맛있겠다. 지금 벌써 더워. 시원하게 한 그릇 말아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지. 오메. 야. 우와, 찌개 맛있는 거 이거 먹을 걸. 오메. 우와, 고깃국 있다, 야. 냉우동 하지 말까? 왜 알바생 안 와? 배고파 죽겠구만. 배고파 죽거든 이제 와? 너 왜 안 들고 갔냐? 알바는 네가 해야지. 환장하거든 진짜. 자, 손님 앉으세요. 난 힘들어. 야. 야, 사비사비 와사비도 있네? 아, 그렇지. 사비사비 와사비. 이제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낙지 냉우동. 오늘은 야외에서, 이제 날이 좋아져서 야외에서 먹기 딱 좋습니다. 음에 저건 뭐요? 아, 우야, 숙회도 있다. 야, 문어, 아니, 문어 아니. 낙지 숙회. 야, 니, 한 마리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먹기 있냐? 몽산포 낙지 축제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 이거 빠지면 또 안 되잖아. 어미, 이게 빠지면 안 되지.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왔다, 왔어. 한 대낮부터 맨날 쏘지요. 아이고, 나 술 끊었는데, 어제. 이제 좀 낙지 좀 잘라야지. 어, 자르는 건 내가 잘라줄게. 아니, 네가 다 해라. 너는 소주 담당이라. 그려. 낙지 서서야겠네. 서나 앉으나 뭐 똑같은디. 니나 나나. 아, 형님 먼저 앉아 드릴까요? 아, 그래요. 야, 우리 형님 파드시오. 다구야, 내가 채워놓을게. 따라와. 응. 야, 주둥이, 여기 주둥이도 주둥이 먹을래? 야, 주둥이 그려 다 줘. 야, 이거 진짜. 아이고, 우리 형님 대낙지네. 감사합니다. 받으시오. 아, 좋아요. 야. 야, 국자. 국자 먹게. 어, 국자? 어. 야, 이거,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못 들은 척 할 건디. 국자. 야, 너 빠르다. 국물에다가. 낙지 좀 하나 넣어. 어, 낙지 하나요? 역시 형님은. 낙지 한 개만 넣어야 된다. 한 개 주면 정없다 했어. 두 개 넣어야지. 응. 여기다가 미역에다가. 응, 그렇지. 일단 한 번. 응. 딱 시원하게. 응, 그래. 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상은 항상 소주가 메인이냐? 내가 뒤로 좀 빼야 되겠다. 소주가 항상 앞에 있어. 야, 다음번 내가 퍼줄게. 난 안 먹을라 했는데. 아이, 먹어봐. 뭐, 너 뭐 산 거 아니야? 못 먹고 넣어가지고. 팍팍 줘야지. 또 내가 만든 거 먹기가 싫다. 넌 낙지 말고 얼음만 줄게. 아, 많이 줬냐? 많이 먹어. 형님 고생하셨어요. 그렇지, 선주 후면이라고 술 먹고 이제 면 먹어야지. 짠. 아.
아하. 아, 안주 없어도 되네. 오늘 진짜 맛없다고 해도 돼. 형님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아, 그래요? 야, 이거 완전 그거 같다. 약간 소바 맛도 나고 냉면 맛도 나고.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기가 막히네. 야, 낙지 누가 손질했나? 끝내준다. 면 맛있네. 야,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다. 아니, 저기 저 차운디? 어? 아유, 선장님! 아, 할머님도 오셨네. 아이, 들어오세요. 뭘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먹을 때만 되면 어떻게 딱 맞추시네? 아유. 의자 볼까, 의자. 냄새가 나서. 냄새가? 야, 또. 동네 잔치네, 또.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맛. 아, 진짜 맛있어. 어지간히 맛있어요. 어, 맛있다. 한 번 먹어요. 아유, 좋네. 또 한 잔 하셔야지. 아니, 평소 조금만 하셔. 아유, 가만히 또. 살쪄. 아유. 아, 형님. 맛이 죽여줘. 형님, 오늘도 완전 완뽕 하시는데? 형님, 해루질로 다이어트 하셔도 괜찮아. 바닥 다 긁으시는데? 벌써? 아, 형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조금만 드셔. 아니, 나 안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이, 노력하셔야지. 하셔야지. 야, 다구야. 아, 내가 항상 곱빼기로 해달라 했잖아.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아이고. 술이 있었어? 받으시오. 쭈루루. 어이구, 난 어디 저 갈매기 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 나요. 아이고. 시원하니 좋다. 여름에 먹으면 진짜 저 시원, 개똥 차겠네. 시원하니. 와사비를 푸니까. 네. 또 색다른 내 맛이. 와사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 낙지 여기 있는 거. 초장 찍어 먹으면 더 맛있네. 와사비 넣을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아이, 남자가 코가 빵빵 뚫려야지. 걱정스럽다. 거덜났는데? 야, 지금 사모님 잘 드셔도 좋다. 근데. 야, 면 좀 더 드세요, 여기. 다 그릴게. 기억해뒀어. 냉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사모님이 가만 보면 차가운 여자예요. 멘트 좋다. 냥냥 더울 때, 더울 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완전 더울 때. 야, 여기 안전. 좀 많이. 그때는 10인분 해드릴게요, 여기다. 다라이에다가. 이거 저 아까 그 빨간 다라이에다 했어야 될 것 같아. 여름에는 아예 그냥 여기 솥단지에 끓여가지고 해드릴게요. 어디 가서 이렇게 먹어서 낙지를. 진짜. 그러게 말이요. 나 가다구가 잡은 쭈꾸미. 쭈꾸미에 이거 싸가지고 먹어봐야 되겠다, 야. 내 쭈꾸미인데? 아유, 내가 먹으면 내 거요. 야, 너 덮은 거다. 와, 쭈꾸미. 맛있다. 아, 난 조금만 하는다. 아이고. 오늘 밤에도 가셔야지. 응? 밤에도. 가야지. 밤에는 어디로 가? 바다로. 아, 바다는 알지. 태평양으로 뭐... 가냐, 어디로 가냐. 그렇지. 응. 여기 인도양으로 가버리려고 그래. 아, 인도양. 아니야. 인도양 좋네. 네. 근데 뭐 낙지 좀 팍팍 먹어봐. 아, 보여줘? 어. 낙지찌개 한번 해라. 그래. 오늘 약간 중간에 멈췄어. 뭔가? 야, 세수한 거냐? 얼굴에 그냥 다 튀었네. 세수했다, 세수. 낙지가 잡으려면 물을 들춰봐서 없으면 그 없는 게 아니면 바다? 손으로 바닥을 이렇게 더듬어봐. 그 낙지 굴이 있어. 네. 그거 봐. 내 앞에 잡는데 어이, 총각님이 내 앞에서 턱목적으로 돌 다 뒤집고 가. 그래, 내 돌 뒤집은 이치로 이렇게 보고 가. 손 집으로서 집파 잡았지, 내가. 낙지만 꽉 찼네, 배에. 밥을 먹어야지. 가다고 낙지 한 마리 잡았는데 낙지를 얼마나 먹은겨. 국물. 나 국물. 형님 아예. 아, 그리고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여기 김 알바예요. 아이고. 형님 아주 그냥 빵꾸 나거든요, 그래? 나 이빨 빼는 것도 포기해서 이제 이빨 빼면 술 못 먹을까 봐. 그 다음 주로 미뤘다. 2차 가야죠. 짜잔. 와, 헤이. 아니야. 뭐 이거 김치찌개요? 사모님께 김치찌개요. 고기가 듬뿍 들어갔어. 그럼. 야, 냉우동만 먹기 거시기 했는데 양이 적었어. 다구야 봐라. 야. 두부에. 두부에. 괴기에. 괴기에.
햄에. 햄도 들었네? 그럼. 야, 이거는 진짜 국물이 맛있겠다. 그래, 그래. 이거에 또 한 잔 해야지. 봐봤어. 아, 그래? 응. 뭐요? 봐봤어. 봐봤어? 야, 겁나 뜨겄니? 그래서. 야, 겁나 뜨거. 빨리빨리 와. 어허, 야, 야, 야. 야, 뚜껑만 벗겨지네. 내가 할게요. 또 밥에 또 한 잔 해야지. 난 다 마셔버렸다. 아이고, 형님 완전히 그냥 이거 낙지 냉우동 그릇 빵꾸 나갔어요. 다 드셨어. 밥은 부족하면 얼마 더 갖다 먹어? 밥은 많이 있으니까. 난 나도 여기까지 마셔. 아, 꼭게. 아, 아, 더 먹을게요. 딱 한 개만 더 먹자. 네. 몰래 갔어, 몰래. 그래, 그래. 갔다 와서 먹을게요. 갔다 왔어요? 형 시간이 몇 시인데 갔다 오면 갔다 오면 자정이 넘는디. 확 뜨거. 뜨거워. 혓바 끓었는가 봐 이거. 시켜. 다음에 혓바가 끓어 나가겠다. 야, 낙지 넣어서 먹어봐. 야, 여기 낙지를? 낙지를 나 한번 올려줘봐. 딱 우린 이렇게 먹잖아. 아, 나도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많이 올려야 돼. 무슨 낙지 축제요 뭐요 여기. 만들어 몽산포 낙지 축제 페스티벌이요. 낙지 하나 갖고 안 줘. 아, 그래요? 2개씩은 올려서 먹어야 돼. 음메. 난리 났네. 우리는 김치찌개에 이렇게 낙지를 얹어서 먹어. 낙지 축제 페스티벌이요. 낙지 김치찌개. 와, 어떠냐? 뜨거. 오늘은 낙지를 잡으러 왔는데 저는 낙지 한 마리 잡았는데 항상 이렇게 풍족하게 먹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만통하는 그날까지 바다에서 만나시오. 언제까지 만날게요? 그날까지. 야, 낙지 대가리는 안 먹었냐? 낙지 대가리 먹어라. 다구야. 야, 아껴 먹는 건데 너 지금 다가리 하나 먹었지? 아껴 먹는 거야? 응.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 먹었네. 야, 한 마리 잡았으면 다섯 마리를 먹으면 어떡하냐? 야, 그만 좀 얘기해. 그 한 마리기. 창피하다. 오늘 자기 전까지다. 잘 먹네. 머리가 더 맛있다. 머리가? 응.